Yo, what is up teman-teman? Balik lagi bersama saya dengan Bung Korea. Hari ini gue lagi ada di Hangang. Lihat ini. Wow, mantap. Eh, misi pak. Wow, look at that. Mantap gak sih teman-teman? Gue lagi mau reaction music video. Sebenarnya music video, reaksi suatu video bukan tipe-tipe gue ya. Gue tipenya lebih ke keluar dan nge-vlog dan buat karya. Anyways, biasanya di luar. Tapi karena video ini lagi heboh banget. And plus, walaupun gue orang Korea, gue bangga banget ada sesuatu dari Indonesia yang menjadi global. Mantap lah. Tapi sebelum nonton teman-teman, ini nih. Sengaja ya, gue bawa asik. Ini kebanggaan saya, angklung. Biar bisa kelihatan juga. Nah, mantap. Maksa banget ya. And today, kedatangan tamu bernama Kyungju. What's up, tema-tema?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어떤지 오케이. 한번 리액션을 해보겠습니다. 알겠다.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오케이. 약속. 오케이, okay, kita gua taruh kamera satu di sini. One over here. Ya, yeah, mari kita mulai. Asik, dari suara trompetnya nih. 아까 한 명이 약간 제니 닮았네, 제니. 제니? I see you, Dita. I see you, Dita. Who is this? 이리저리 돌아봐도 가장 무서워. Who is this? 설마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였어요? 맞나? 오. 약간 예전 아이린 닮았다. 약간 얘는 청아 닮았네. 청아? 뭐 다 누구 아이가? 닮았대. 예뻐. 야심차게 준비한 느낌이 많이 되는데? 왜? Dance yang Badita ini nggak kalah sama anak-anak lain teman-teman. Oh. 야심차다. 눈빛이 막 살아있대. 이게 맞지? 몸부터 다르네.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 사람 맞지? 맞나? 몸부터가 다르네. Dari badan kayaknya beda dengan orang-orang bikin orang Indonesia dan orang Korea. Oh, ya. 갑자기 목이 말라지네. 이 친구 소속사들이 어디야? Fine Entertainment. Fine. 파인 맞을걸? 아하. 얘가 참 예쁜 것 같아. 예. 어떤데? 형은 누가 제일 예쁜데? 이 친구 랩 담당이네. 랩퍼네, 랩퍼. 눈빛이 살아있다. 나도 얘 딱 중간에 있네. 이 친구 실력파네. 누구? 중간? 중간에? 예쁘네? 방금. 아니 제일 노래를 많이 부르는 친구 한 명 있네. 실력파? 마리타. 네, 다들 예쁘다. 이야. teman-teman, wow, nggak nyangka orang Indonesia bisa masuk grup K-pop.
어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은 사람이 이때 또 한 명도 없었나? 한 명도 없었던 걸 알고 있어. 진짜? 그래서 제니가 어디지? 역사상 제니 한국 사람 아니었어? 제니 한국 사람이가 제니가 다른 나라에서 인기 많다 이거. 어 맞아 맞아. 어쨌든 제니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아, 예. 오늘은 디따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디따시. 디따. 그래 디따시. 왜 디따시죠? 디따. 이름이 디따입니다. 디따. 어 디따 예쁘던. 오케이. 나는 근데 이걸 보면서 디따시의 그 일단 한국말로 노래 부르는 거잖아. 한국말이잖아. 외국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아, 전혀 발음이 이렇게. 어 근데 어색한 거 전혀 전혀 어색하지 못해. 보통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되면은 막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어 근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완전 그냥 한국 사람처럼. 그래서 빨라빨라냐 쌍앗바구스 붓들. 그리고 아 이런 얘기가 좀 약간 센시티브 할 수 있지만은 어 센시티브 하다 얘기해라. 몸매부터가 달랐다. 형 그런 것도 봤나? 인정? 아 뭐 봤어? 근데 오케이 okay, 자 다들 좋던데. 오케이 오케이. bagian ini yang buat gua ngerasa memang tuh body orang body perempuan Korea itu kalah dengan perempuan Indonesia. 인도네시아 여자들이 조금 더 글래머러스하죠. 어허 그것까지 봤단 말이야? 자 어디 부분이냐? 3분 동안 많은 걸 봤네. 딱 여기다. 여기. 어, 그 와, 근데 발음이 아닌가요? 야, 근데 발음이 한국 발음이 완전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몸 얘기하고 있는데 발음 얘기하고 있나? 형이 잘못한 노트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 유튜브에 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아, 동의를 하지 않는 건가요? 어쨌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삐끼라는 사연.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인상 깊었나요? 나 근데 일단 첫 번째 가사를 똑바로 하나도 못 들었대. 저 집중을 안 하고. 아 뮤직비디오 집중 안 하고. 오케이. 아 근데 난 이분이 진짜 예쁘더라. 이분이 딱 중간에 있는 분이잖아. 얘가 약간 전형적인 이렇게 한국 이렇게 예쁜 상? 뭐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은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한 명은 아, 또 다 한국 일본. 사람, 다른 사람? 어? 진짜로? 아니야. 일본 사람 있고 그리고 세 명이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이 세 명인 한국 사람들조차도 세 명 중에 두 명이 한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세 명 다? 아니 두 명. 아, 두 그래서 명이... 한 명이 찐 한국 사람이야. 아 진짜로? 그분이 누구냐? 이분입니다. 아... 왠지 이 사람 고향은 시골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시골 아이가? 갑자기? 왠지 순수하게 보여가지고. 아 순수하게 보인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 아까 인도네시아 사람 다시 봐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도네시아 분 Where are you? 디따 마디따 I see you. 많이 어려 보인다. 근데 진짜 언뜻 보면 뭐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치 그치. 아 이 팬티인가? 아 바지가 바지가 발렌시아가네. 야 어떻게 팬티를 이렇게 보이겠니? 남자도 아니고 발렌시아가 맞아. 야. 아 근데 춤도 꿀리지 않아. 이게 딱 봤을 때 좀 제일 못 추는 사람 한 명이 딱 뛴단 말이야. 못 춘다면. 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전혀 아무도 안 보여. 그게 나의 관심은 오로지 디따시. 디따가 디따시 Are you watching me?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앞머리를 깠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앞머리를 해가지고 약간 어린 걸 이렇게 추구하는 건가? 얘가 막내인가? 막내는 아닐 막내 거야. 96년생인가 그럴 거야. 여기지. 몸매가 보였나요? 몸매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몸매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아 나한테는 아 나는 솔직합니다. 네, 난 솔직한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매를 많이 보죠. 오케이. 자 마지막 한마디 어땠습니까? 한마디? 네 약간 머리 좀 크게 나온다. 조금 머리요. 아 이때다가 계속 크게 나오고 있었네. 아 여기도 있으니까. 그래 이 카메라 이제 편집할 수 있도록. 그래 알았다.
내가 이렇게 멋진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내가 한마디 하는 게 내가 나 뭐 과분 하지. 마기사야. 아 솔직하게 나는 솔직히 인도네시아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어. 특히 뭐 영화나 이런 데는 돼.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 따슬림이라고 그 옛날에 내가 Fast and Furious 분노의 질주. 봤다. 그분 완전 세계 레벨로 갔잖아. 그분도 있고 또 아그네스 모니카라고 또 엄청 세계적인 가수가 있어. 인도네시아 가수. 크리스 브라운이랑 막 피처하고.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K-POP에 들어온 거는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처음이란 말이지. 근데 또 일단 K-POP이면 또 외모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많이 좌우하지. 그렇지. 근데 외모가 절대 꿀리지 않는다는 거? 맞다. 댄스, 노래, 특히 한국말이 절대 이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나는 난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디다시 나는 숙가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20년 살다 온 사람으로서 나 약간 나의 아주 큰 부분이야. 또 인도네시아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지.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아주 자랑스럽다. 이야. Anyways, terima kasih sudah nonton sampai sini dan I hope you enjoyed. Sampai jumpa lagi dalam vlog berikutnya.